프리미어리그 전 경기 생중계 스포티비 나우. 서울고등학교 선발 투수 김은기입니다. 이번 대회 3경기 7이닝 무실점 기록하고 있는 김은기 투수고요. 김범근 투수입니다. 이번 대회는 2경기 나와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김범근 선수고.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또 긴장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수 다이빙 잡지 못합니다. 센터 쪽에 빠져나가는 안타. 북일고등학교는 지금 프로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투수 한번 놓쳤다가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저학년 선수들은 좀 당돌하고 당차게 공을 던지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바운드 되면서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마지막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는 문정빈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어보냈습니다. 2루수 옆으로 빠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두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2루와 1루. 이번 대회 11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동빈. 뭐 서울구 선수들이 뭐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공부도 예. 잘하고 상당히 똑똑한 선수도 많은데. 오른쪽 우중간 뻗어갑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2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동빈의 2타점 적시타. 루상에 있던 주자 두 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점수는 2대0. 자,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를 완전히 갈라내면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루까지. 계속 김홍기 선수가 이 선발로서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패턴으로 서울구가 승리를 이어왔는데 오늘 역시도 김홍기 선수가 안정적으로 막아나가면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원의 타구는 왼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왼쪽에 떨어졌습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췄고 타자 주자는 2루. 2루에서 일단은 멈춥니다. 선두 타자 2루타.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운동신경을 많이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수 잡아서 빙글돌아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현은 3루까지. 타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넘어지면서 아. 잡았어요.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 이렇게 서울고등학교가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네. 점수는 3대0. 위기 상황에서 올라와서 삼진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높게 우익수 지켜봅니다. 아. 이 타구는 담장초 넘어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안재석의 솔로 홈런. 서울고등학교가 다시 한 점을 도망갑니다. 5번 타자 3학년 안재석 결국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점수는 4대0. 김재중 선수의 타석이고요. 유격수 백핸드로 막았습니다. 멈춰놓고 1루에 1루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야, 지금 계속 호수비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다시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예. 양재호의 타구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졌습니다. 1루 돌아서 2루까지 선두 타자가 득점권에 들어가는 북일고등학교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2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에 두 타자 연속 안타. 이틀 휴식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 투구수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에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북일고등학교가 한 점을 따라갑니다. 고교야구의 이 투구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 대회 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투수들의 교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빗맞은 타구 내야 안쪽 들어왔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굉장히 수비 좋다고 칭찬을 하길래 예.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역시 칭찬할 만한 그런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키를 넘겼습니다. 우상에 있던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에 또 한 점을 따라가는 북일고등학교. 이제 점수는 4대2. 자,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나와 있습니다. 퍼 올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파울 지역 1루수 쫓아가는데요. 김동빈 잡았습니다. 원아웃. 배끝에 맞았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자, 2루수가 뒤로 쫓아가면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75번째 투구 김은기.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정면. 문정빈 1루 길게 1루에서 아웃입니다. 3아웃. 정확히 75개로 6이닝 피칭을 마치게 되는 김은기 투수입니다. 또 전다빈 선수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양재호 초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정면. 1루에 던지면서 아웃입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유격수 이재현. 예.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자, 송호정 선수가 따라갑니다. 펌 지역 잡았습니다. 투아웃. 죽은 공명이 상 사마중들을 쫓는다는 그런 네네. 얘기도 있는데 결국 김민주는 삼진으로 아웃됐습니다. 자칫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예. 낮게 깔렸습니다. 베어버립니다. 외로 빠져나갑니다.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에 여유있게 도착합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타구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볼이 뒤로 빠졌어요. 2루 주자 득점.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에 멈췄습니다. 박지민의 1타점 적시타. 전화 위복이 됐는데요. 이 선수는 1.9m나 나오는 투수라 그러거든요. 번트 됐습니다. 1루수 잡아서 돌아서면서 1루에. 자, 아웃카운트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사 2루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3구. 받아 때렸습니다. 내안에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이재현의 1타점 적시타. 또 한 점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재현은 본인 스스로 득점권 주자가 됩니다. 이재현 선수가 오늘도 뭐 역시 또 2루타만 두 개 아닙니까? 예. 가느냐 못 가느냐 기록이 때문에. 예. 아, 원바운드 기록... 볼 놓쳤어요. 뜁니다. 3루 세이브입니다. 3루의 첫 세이브. 1사 주자는 3루. 바깥쪽 백끝에 맞았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공 홈으로 연결.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이승환의 희생플라이. 서울고 마운드는 이병훈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3경기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네, 역시 그 공수 무대에서는 예, 포수 잡았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이 타구를 걷어냅니다. 빗맞은 타구입니다. 내야 땅볼 2루수 번져 올려서 1루에 아웃입니다. 투아웃. 또 선발로 가서 또 잘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예. 내년 내후년 의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루수 옆을 빠지는 안타입니다. 김태훈의 안타. 1사 이후에 주자가 나갑니다. 몸쪽 볼입니다. 볼넷. 1사 이후에 안타와 볼넷. 주자는 두 명. 1학년 선수가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정말 뭐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낮게 깔립니다. 뒤로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 일단 3루에서 멈췄습니다. 안타 볼넷 안타. 주자는 만루. 제구가 예. 좋은 선수인데 그래도 에이스를 믿고 맡겨야죠. 바깥쪽 빠졌습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넷. 한 점을 따라가는 북일고등학교. 아, 여기서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네요. 예, 김민준의 타석. 풀카운트.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투아웃. 이병헌 선수의 투구수는 이제 40개가 됐고 내일 등판을 위해서는 공 5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구수는 44개. 볼카운트 2&2.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손을 들고 잡았습니다. 야, 이렇게 경기 했어. 종료. 이 투구수가 넘어갔으면 사실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정말 극적으로 45개에서 서울고가 이병헌 선수가 투구수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경기 생중계 스포티비 나우.